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맛만 좋으면은 비주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간 걸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늘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겁니다. 원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아 냄새 좋은데요? 아 확실히 빨간이가 군침에 합격해. 누굽니까? 이거 전데. 아 역시. 기다렸다 드시. 야. 야. 너무한다. 축하해 나와 나와 나와. 어디 나와세요? 야, 예은이야, 예은. 예, 예. 아, 근데 그냥, 뭐지, 양념치킨, 근데 저 유빈 언니랑 같이 살거든요. 밤에 한 마리씩 우리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다 못 먹으니까 여자 둘이 먹으면 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까우니까 집에 있는 떡국떡 꺼내가지고 떡이랑 어묵 볶고 그냥 양념치킨 이렇게 뜯어가지고. 찢어서? 아. 양념치킨 떡볶이네요? 네. 아. 아니 이게 사실은 좀 뭐 아시겠지만 말할 거 없이 맛있지. 어떻게 양념을 더 추가하지 않았네. 맛은 알아? 아니요. 알아요? 어때요? 짜? 이거 넣나 보다. 맵지도 않고. 그 양념 치킨이 하루 있어서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 씹는 맛도 있고. 너무 고의적으로 얘기한 거야. 저녁에는 무조건 맛있던 건데 앞에 진짜. 오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거 애들 간식으로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떡꼬치 그런 맛이에요. 아~ 이게 양념치킨 그 맛에 어묵도 이렇게 볶은 어묵 맛이 또 있고 거기에 떡까지 씹으니까 삼박자 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맛도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리고 떡이 이렇게 긴 떡 말고 이렇게 어슥썰기한 떡이 얇은 것 같아요. 양념이 잘 스며드니까. 어묵이랑도 어울리네. 상당히 맛있네요. 이거 안 매워요? 막 물 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좋아요. 너무 안 매워. 아, 그래. 안 매워도 이렇게 안 매워. 달달하고. 아니 매운 사람들은 청양고추 좀 살짝 해도 되겠네요. 매운 거잖아.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이제 고추를 넣어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적당하게 다 이렇게 가져왔네요. 어, 이거 성원식 거다. 2,730원에 4분 40초. 네. 진짜. 메키카나. 미카사 노 수 카사. 클라로. 세뇨라, 세뇨리타. 뭐예요? 토티아예요? 에스코르티아 씨. 아, 토티아 씨. 세 토르티아. 근데 이거 프라이팬에 하는 거예요? 네. 프라이팬에 맨 처음에 토르티자를 1분 정도 탁해서 모짜렐라 치즈를 그리고 볶은 김치. 아! 맛있겠다. 세뇨라, 세뇨라. 여자. 네, 아줌마. 아줌마. 세뇨라. 맛있다는 겁니까? 맛있다는. 맛있다. 델리시오소. 델리시오소. 아, 델리시오소. 델리시오소구나. 어우, 델리시오소. 델리시오스랑 비슷하다. 이 보이시는 소스가요. 네. 살사 메히카나라고 이제 대표 살사거든요. 아, 살사 소스. 가장 유명한. 아, 그 토마토하고. 네, 토마토랑 양파랑 그리고 청양고추랑 다지게 다져서. 여기 원래는 고수가 들어가야 돼. 네, 고수가. 네. 이거 찍어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쌀쌀한 말이 소스라는 말이에요. 네, 네,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 쌀쌀한 뭐 넣으셨다고요? 이거 한국에 와서 해 먹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네, 가끔씩 오셔서 해주세요. 어디가? 페르난도 케사디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맛있어? 아줌마, 아줌마 맛있어? 맛있어? 아줌마 델리셔스? 세뇨라, 세뇨라. 세뇨라, 델리셔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명생은 어때요? 델리셔스? 명생도 해주세요. 매워요? 매워요. 이게 그 뭐 사실 자극적인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막 짜고 매고 이런 게 아닌데 그 멕시코의 느낌도 나고 거기에 김치 맛이 어울려지니까 느끼한 맛이 없네. 네, 약간 퓨전. 이게 이게 솔직히 그냥 그 멕시코 건강식이 아니고 지금 네. 김치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고 맛하고는 조금 달라요. 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느끼가 지금. 지금 아까 제 그 갈릭 맛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달라요. 음식이는 뭐야? 음식이 맞아요. 음식이 맞아요. 페르난도 케사딜라입니다. 페르난도 케사디야. 자신있게 하세요. 뭐라고요? 페르난도 케사디야. 페르난도 케사디야. 야, 근데 오늘 음식이 말이죠. 상당히 좀 다양하고. 정말 이게 어떤 음식이 오늘 최종 메뉴로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이거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 음식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좀 해주세요. 먼저, 로버트 할리 씨. 아, 제가 만든 그 음식은 진짜.